근데 여기서 그 아주 심한 ADHD 애들이 대해서 서유초에서 그런 증세가 좀 보였지만 요즘 이런 애들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제주도에 제가 그 제주도 쪽으로 무슨 뭐 한덕 더 가서 네, 그쪽. 아시죠? 그쪽은 바로 로스쿨? 네, 그쪽. 한덕은 저쪽이지. 네, 저쪽에 제가 뭐 강의를 갔는데 그 학교에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몇 명의 한두 명의 괴물이 있으면 학교 전체가 흔들어지고 심지어 저는 혁신학교 서울에 저 경기도에 유명한 혁신학교라는 것도 그런 애들이 한 두세 명 있어가지고 완전히 학교 몇 년 동안 공들여 했던 혁신이 흔들어질 정도.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저는 모든 교실에서 3월달에 틀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정말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날지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런데 ADHD 피터 이야기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피터 이야기 어디갔습니까? 피터 피터 이야기 선생님들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가능하면 모든 교실에서 한날 한시에 이거를 분노 조절 안 되는 경우에 동안대에서 창치시 자치적 시간에 같이 보여주시고 얘가 피터예요. 저도 인터넷으로 우연히 구하는 영상이어서 하진 좋지 못해요. 근데 내용하는 만큼 기가 막혀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입니다.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여가 되지 않고 그냥 올라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발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피터가 이런 상황에 못 견뎌요. 질투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공격해도 친구가 얼마만큼 다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집단 상담을 합니다. 피터의 폭력성입니다. 여기서 이 영상에 그냥 좀 무시무시한 부분이 이렇게 또 애가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 대목에서 애가 화가 나서 그 옆에서 말린 애 얘를 또 공격한 거예요. 집단 상담을 의뢰했다. 알렉스야.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나는 피터가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To get 무엇을 얻기 위해서? Get 뭘까요?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벌써 어떤 아이가 낯선 행동을 했을 때 그 목적을 파악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피터가 무슨 문제 행동을 할 때 포인트 1 피터가 문제 행동을 지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못 본 척 한다. 이게 포인트. 그 저는 심한데 저는 모든 반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왜? 밤마다 두세 명의 ADHD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페이스에 말려버리면 우리는 1년을 망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밤마다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어느 반이든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정말 일을 안 물어야 돼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이 웃어줄 때 그것이 먹이가 돼서 더한 근데 피터가 키 작은 피터가 농구를 한다고 나섰어. 피터가 농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관계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아낌없이 칭찬해줘야 된다. 초반일 줄 알고 싶다. 우리는 그동안 피터가 뭘 할 때 제가 뭘 해 기다리지 못하고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than him. Peter.
그러면서 애들이 상담 선생님 말씀처럼 피터가 못난 행동할 때는 못 고쳐하고 피터가 참여할 때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여기서 이 피터에게 아이들 전체가 사실 멘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가 뭘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옆에 멘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 멘토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자연과학 있을 때 그 특수반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애에 멘토를 하는 옆에다 회자 아이를 멘토를 줬어요. 뭐 특별히 네가 할 거 없다.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관찰일을 썼는데 관찰일을 쓰면서 특수반 아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옆에 그 아이들의 의식 세계 행동하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멘토링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얘가 학습에 참여하고 얘는 체육 멘토 같아요. 그렇죠? 종업식 날 학교 장상 모범상 받는 거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서 피터 이야기를 상냥하다. 그리고 결론이 간단하다. 자, 피터, 그렇게 친구들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을 그런 애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 대응 방법,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못 고쳐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하자.
끊임없이 박수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ADHD 송입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노래를 만들고 또 김원선장한테 감수를 받았어요. 김원선장이 이 집중어 싫어하는 건 집중어려워도 노력 분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가지고 그 김원선장과 합작품입니다. 같이 빙고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는 나로 엄정하지만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주자.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쳐도 더 좋지만